약간 느낌이 있죠? 라떼가 계속 땡기니까 엄청 친절하신 분이 있어요. 밖에서 없는다고는 했는데 정말 밖에서 먹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작업물이 되어 있는 곳이네요. 가득 담아주셨습니다. 뭐 그냥 일반 밀크랑 오트 밀크가 있다고 해서 I choose oat milk라고 했고, 리뷰 말대로 가격 대비 비싸긴 합니다. 가격 대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비싸긴 합니다. 팁도 안 냈는데도 6포인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뭐지? 그 라라랜드 촬영지 앞에서 먹었던 그 커피집잖아요. 그때 거기가 좀 맛있는 것 같아요. 그때 오트밀크로 한 라떼를 처음 먹었는데 그때는 아트는 없었지만 그때가 더 맛있었고, 여기는 위에가 약간 크리미한데 약간 우유의 크리미한 게 아니라 물의 크리미한 느낌이어서 좀 약간 어떻게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깊은 맛이 약간 부족한 것 같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가격은 거기 더 쌌던 것 같은데 거긴 그때 5점 얼마였거든요. 개인적으로 거기가 조금 더 친절하고 거기에 조금 더 거긴 아예 이렇게 상가로 돼 있어서 거기가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괜히 멀리였네요. 집 앞에서 맛집을 찾자. 이 커피집 뭐야? 아 여기가 그 무브먼트다. 케이블카를 끝까지 타고 정착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어디다? 마제린 커피가, 마제린 커피가 무려 3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마제린 커피의 워라벨에 맞춰서 왔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제가 본래 아메리카노를 더 좋아하는데 이 집이 라떼 맛집이라서 그런지 라떼가 계속 땡기니까 지금 라떼를 더 많이 먹었어요. 아, 비슷하게 먹었나요? 그건 저가 커피를 미친듯이 좋아해서 이렇게 많이 마신 거고요. 원래는 아메리카노 더 많이 마시는데 라떼를 이렇게 많이 마신 거 보니까 여기 라떼 맛집. 근데 커피는 신맛이 없다고 했는데 신맛이 없다. 저 신맛이 좀 예민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먹게. 네, 도착했습니다. 아까 전 손님들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 다행히 줄어들었어요. 또 커피를 마셨어요. 코코아 카푸치노? 다 있네요. 근데 가격이 딴 데보다는 좀 싸다. 근데 왜 이런 거를 했나? It's like just that, you know, regular coffee, right? Yeah. In a big cup, though, trust me, that's just so you know what it looks like. Yeah. And if you wanted like cream, I got cream. It's like we put the milk in there for you. We also got regular whole milk. Okay. We also got oat milk. Sorry, folks. If you don't mind hanging out, we'll call you in. If you want a latte, the latte is an espresso. So like this much, and it's concentrated. Yeah, okay. There. And then it's like that much milk. And you can get that iced or hot. And if it's hot, we steam it. You know, when you need a latte or not. Yeah. Okay. Yeah. Is regular milk okay, or do you want anything like a different milk? Oat milk. Oat milk. You want oat milk? Yeah. Do you want it in a glass or to-go cup? To-go cup, please. To-go cup? Yeah. Yeah. Any sugar? If you want to try something like popular, we have a ginger spice syrup. It's vanilla with ginger spices in it. It tastes like gingerbread. You want to try it out? Yes. Yeah? Okay. 엄청 친절하신 분이 계세요. 펌킨 스파이스 시럽이 추가되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아니 뭔가 무한으로 들어가. 일단 엄청난다.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 하여튼 한국에서도 많이 먹어봤지만 라떼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절대 산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좀 깔끔하게 주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네요. 커피가 약간 떨어진 티를 주고, 이건 저가 흘린 게 아닌데, 뭔가 자기 그릇도 약간 이가 깨져있는, 한국말로 말할 때 이가 깨져있는. 커피는 나쁘지 않은데, 정말 약간 이런 팁을 주긴 좋지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기분 나쁘면 안 되잖아요? 상쾌한 하루가 되긴. 거기 아무것도 안 써있네요, 그러고. 그렇죠. 걱정이 되었다. 나의 안전이.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장소로 가.